자,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리듬 스트로크를 계속 하겠습니다. 자, 한 마디에 8번을 다 치는 리듬이죠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오늘 배울 곡은 그대여입니다. 고고 곡 치고는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. 템포가 105 정도 되니까 보통 빠르기 정도 됩니다. 자,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줄 하고 네 번째 줄은 이제 도돌이가 있으니까 두 번을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17번째 마디 보시면 세뇨가 있으니까 위치를 기억하시고 있다가 마지막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세뇨가 있는 17번째 마디로 돌아가서 끝까지 다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쉬운 곡인데요, 이제 기본 패턴에서 조금씩 벗어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23마디, 24마디 보면 자, B7 코드 나오는 부분에서 세 번째 박자를 이제 2분음표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그냥 2분음표를 연주 안 하고 이렇게 다 그냥 기본 리듬으로 다 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런 긴 박자의 음표를 연주를 하면서 박자를 세는 연습을 하시면은 박자 감각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가 이제 달세뇨에서 세뇨로 갔다가 끝날 때쯤에 이제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는 곡인데요. 마지막 줄 두 마디 보시면 처음에는 세뇨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냥 정상적인 리듬으로 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뇨로 갔다가 노래 마칠 때쯤에는 37마디부터 점점 사라듯이 연주를 하시고,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라이브에서의 엔딩 연습도 되고 또 이제 페이드아웃 연습, 점점 작게 치는 연습도 같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효과적입니다. 뭐 이거 페이드아웃을 이제 하는 연습 자체는 좋은데요, 그냥 실제 연주상에서는 내가 페이드아웃으로 연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자, 마지막 끝날 때는 마지막 마디를 오음표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그럼 마지막 줄 4마디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페이드 아웃을 어느 정도 적용한 거고요. 페이드 아웃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겠죠. 전체적으로는 쉬운 곡이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곡은 이제 오리지널 키가 카포를 첫 번째 플랫에 끼우고 연주를 하셔야지 원곡하고 음정이 맞으니까요.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거나 원곡의 음역대로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포를 꼭 첫 번째 칸에 끼우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원곡하고 내가 이제 노래를 부르길 때 좀 불편하다, 원곡처럼 부르기에는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카포를 빼고 연주하시거나 다른 위치에 카포를 끼우고 연주하면서 노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